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했을 경우 100만 원, 쌍둥이 등 다자녀일 경우에는 1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금 사용 기간을 출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 항목도 임신, 출산과 관련된 항목 외에 모든 진료비와 약제, 치료재료 구매비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 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